네, 오늘 저희 파이널 샷의 첫 방송이니만큼 특별한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해안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 오늘 이렇게 개편을 맞이해서 처음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좀 요즘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국 경제 상황. 뭐 외화 내빈? 예, 오. 커튼 꽤 좋아지는 지표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내는 이제 내수. 내수. 예, 수출은 좋은데 내수 경기가 영. 아, 뭐 걱정입니다. 네. 사실 총선 끝나고 뭐 흉흉한 소문도 돌고. 예,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금융권 그 중심으로 해서 대출도 줄고, 그러니까 경제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좀 좋은 말씀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또 이제 걱정으로 저희 파이널 샷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사실 최근에 시장을 좀 짓누르는 요소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명확성인 것 같은데 좀 전체적인 금리 인하 내러티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반기는 거의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아니, 작년에는 사실 3월에도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예, 나왔는데, 그건 그죠? 실수였던 것 같고요. 예. 미연준이 못 맞춘 거죠. 경제 성장 전망이나 실업률을 예측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빗나갔죠.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 실업률은 하향 조정.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림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예, 저 빨간 선이 정책금리고 파란 선이 실업률인데, 저 실업률이 저 파란 선이 역사상 지금 최저 레벨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과거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저 파란 선이 내려가고 있는 흐름에서 금리 인하가 있었던 게딱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게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인데, 그때가 이제 미국의 그 저축 대부조합 위기가 벌어져서 연쇄적인 은행 그 뱅크런이 벌어지던 시점, 그때를 제외하고는 중앙은행이 실업률 뚝뚝 떨어지거나 역사상 최저 레벨일 때 금리 인하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물론 뭐 미국 지방은행들 위기는 있죠. 있지만 미연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유 이렇게 경제가 좋은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우리 나중에 혼나지 않을까.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실책으로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좀 공포를 느끼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인하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연기되는 그런 흐름 같습니다. 그럼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한은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아,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죠. 멕시코처럼. 멕시코 얼마 전에 인하했죠. 그죠. 3월 달에 인하했는데 한국이 지금 멕시코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사실 상황이 더 나쁘니까. 거긴 그래도 금리 10%니까. 예, 그만큼 이제 인플레도 셌고 그런 나라고 특히 최근에 그 중국에서 이탈한 그 산업 기지들이 멕시코로 이전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멕시코가 그 미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그렇게 경기가 좋으니까 이제 거기야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해도 될것 같은데 인하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미국에 비해서 경기가 훨씬 나쁘니까 아까 그죠. 내수, 특히 내수. 부동산 PF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저도 얼마 전에 포월하면서 아, 4월 얼마 뒤에 있죠? 4월 달 금리 인하 기대는 좀물 건너간 거 아닌가. 근데 그래도 우리는 상반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연준 측에서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한국은행은 그래도 좀 빨리 돼야 되지 네, 않겠느냐, 미국보다 빨리. 미국보다는 빨리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외환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좀 기업 입장에서 좀 부담일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달러 들고 있는 게 마음 편한. 저도 올해 이제 경제를 좋게 본 사람이지만 환율은 틀렸어요. 저도 작년보다 올해 주식 시장이 좋을 거다. 뭐좀 전번에 와서 겨울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환율은 제가 틀렸죠. 그만큼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좋다. 그죠. 예, 그래서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는데요. 그림에서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미국의 2년물 국고금리인데 저놈이 이제 올라가는 시기에는 파란 선, 미국 달러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 저 끝에 보시면 지난주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빨간 선이 위로 뚫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2년물 국고금리에 반영돼 있는 금리라는 건 저거는 결국 향후 2년의 정책금리 평균을 시장이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저게 다시 오른다라는 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기에 올해 금리나 뭐 잘하면 두 번 뭐 이런 기대도 지금 저기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박하네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길게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대로 가면 그러니까 미 연준은 다른 나라 사정 봐준 적이 없는 나라니까 네. 거기는 뭐 자기네 나라만 보는데 아, 정말 이제 마음 같아서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어머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또 부동산 회사들이 힘들어지나요? 너무 위험한 발언 아니신가요? 아무튼 네. 미국 경제가 지금 뭐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저 지지율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좋은데 그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좋은데 바이든이 밀리는 거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좀 안 좋은 거고 네. 심리가 안 좋은 건 결국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정도 그러니까 거기가 좀 리스크 요인이고 네. 그거 아님 다음에는 연준이 하반기에나 해줄 것 같은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야 이게 뭐 작년 연말에 달러 약세 이제 시작된다고 해서 전부 다 빗달러 자산 베팅했는데 이건 뭐 우리 잘못 본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환율 전망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고 상향 조정하면 결국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그나마 좀 저평가돼 있는 일본이나 중국은 좀 쳐다보겠지만 한국이 사실 이제 저평가돼 있지는 않으니까 네. 한국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파이널 샷 첫 방송 날인데 네, 일단 뭐 한국 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아, 호재도 있습니다. 호재도 네. 있는데 상대 강도. 네. 그러니까 이제 딴 나라보다 우리가 더 세냐. 전 이걸 이야기한 거지 절대 우리가 빠진다 이야기를 한 건 네.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원자재 이야기를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데 구리 가격도 그렇고요. 국제 유가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원자재 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달러가 강세이면 대부분 원자재 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구리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그림에서 저 파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제가 너무 빨리 가고 있군요. 네, 이제 예, 요거 다음 그림입니다. 예, 이건 저 차트가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구리 값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네. 그 구리 값의 상승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저는 중국의 경기 부양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원래대로 부동산 경기 부양. 네. 이렇게 하면 철근 값이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멘트 건물 안에는 다 철근 들어가니까. 그런데 최근에 철광석 가격이나 스틸 가격은 폭락 중이에요. 그죠. 근데 구리만 오른다. 뭘 의미하냐면 이제 건설 경기 부양이 아닌 제조업 부양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전광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게 뭐냐 하면 전기차,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라는 걸 붙여서 전광리. 전광리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 예, 지금 그림 나왔는데 네. 저 지금 상해 종합이 빨간 선인데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오려는 증후가 보이는 것과 네. 최근 구리값의 상승이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그 저 상해 종합 지수는 중국 정부 마음이라 2015년처럼 저런 이상한 버블도 만들곤 하기 때문에 저걸 믿을 수는 없지만 네. 최근의 분위기만 보면 일단 중국이 건설보다는 지금 제조업 경기 부양 쪽으로 또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쪽으로 돈을 쏟아부으면 그 제조업체들이 만드는 수많은 중국산 제품의 안에는 죄다 구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만들면 쇠, 그리고 전자제품 만들고 자동차, 전기차를 만들면 구리. 근데 지금은 구리. 그러면 저 구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나쁜 소식은 아닌 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제품 가격의 어떤 상향 조정? 이런 압력들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상대 강도가 네,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구리 가격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한국의 뭐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 타격, 뭐 영향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풍산처럼 직접적 효과를 보는 데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출 제품 가격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왜냐하면 뭐 저 구리 값이 오르는 배경이 구리 수요가 늘어난 거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한국산 그 부품들 이런 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수출 제품 가격 인상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 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 영향 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 증시의 상황을 봐야 될 텐데 중국 증시가 워낙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아지려면은 사실 실질적인 경기가 좀 부양이 돼야 되고 반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경기는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네.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좀 원체 바닥을 뚫었다. 역사상 최저 밸류에이션 레벨이라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림 나왔는데 PBR인데요. 저 나라는 우리보다 이제 성장성이 좀 높으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한 1.8배, 1.9배에서 네. 거래되는 나라인데 지금 저기 보시면 1.0이 깨질 뻔했죠. 그러네요. 참고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H지수는 0.5도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 그러면 이유를 제가 그냥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저렇게 싸면 하단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리스크가 어차피 네. 뭐 있어봐야 한 10%인데 비해서 저 나라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네네. 2015년처럼 괜히 이상 급등하는 일도 정부 네. 정책에 따라 가끔씩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중국이 지금은 그렇게 지금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특히 ELS 낙인 이루어지고 있는 홍콩 H가 본토보다 어쩌면 더 매력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해외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올 테니 홍콩 쪽에. 아 그런 것보다는 네. 홍콩 자본이 끝도 없이 나가면서 이제 너무 심하게 빠져서 네. 그 본토 주식은 그래도 뭐 SSIF 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데서 좀 사주는 게 있는데 그죠. 네. 해외 시장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우리 ELS도 다 홍콩에서 낙인이 됐으니까. 네. 그런 금매물 나오고 시장에 나쁜 적이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반대매매 나온 다음에는 그 주식을 좀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거죠. 네.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한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텐데 한국 증시 하면은 이번 해 키워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대표님의 의견이 가장 궁금했어요. 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 증시에 오래 몸담으셨다 보니 처음 나온 건데. 예, 저는 우리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유 설명해 주시죠. 예, 항상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다라는 말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다 네. 선거 앞두고 주가를 올리는 걸 좋아하는데 네. 선거 끝난 다음에 제도적인 개편.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다 마찬가지로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그죠. 세금 관련돼서 일단 좀 별로 변화의 징후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노령화되면 건강보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네. 뭐 배당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엄청 오르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스템 또는 경제 구조에서 저는 이제 이 밸류업이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신 것 같지만 네.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저는 너무 속은 게 많다. 저는 역대 정부 97년 외환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바뀌겠다고 했지만 바뀌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냥 일시적인 테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1.1배, 1.2배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서 역사적 평균 PBR 레벨까지 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평가 매력은 일단 소멸되지 않았나. 인재는 가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리값이 좀 달려져서 수출 제품 가격이 인상되는 걸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왔고요. 또 한번 2024년에 출연해 주셔서 그때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성문 들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